안녕하세요. 귀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여기는 경남 진주시의 월화산 산석정원입니다. 29년 전 약 9만 750평 대형 산불 이후에 모두 불타고 재가 되었던 곳에 코로나 시기 진주 시민들이 손수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1995년 월화산이 불타고 2차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쏟아져 내리는 월화산 돌덩이로 폭우가 올 시에 매년 토사가 유실되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많은 돌을 치우자니 돌이 너무 많아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진주 시민들은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처치곤란 암석들을 모아서 산석 정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이 있는데 경사진데 이런 곳을 무너진 곳을 조금씩 이제 보완하면서 산면 안정화도 시키고 여기에서 나는 돌을 갖다가 모아서 산돌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산돌 쌓기. 아 이게 일일이 손으로 다 쌓으신 거예요 저거를? 그렇죠. 20여 년이 넘는 진주 시민들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제로 변했던 이곳은 월화산 숲속의 진주라는 이름으로 매년 31만 명이 찾는 국내 최고의 휴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사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은 구입비도 만만치 않지만 그 운반비도 그렇죠. 엄청나겠죠. 네. 예. 최소한 수백억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도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요? 네. 절감을 했다고. 아, 여기가 1995년도에 산불이 났던 곳입니다. 그곳을 시민들과 진주시 공무원들과 네. 다 같이 나무를 심어서 푸르른 산으로 네. 서서히 이제 조림을 해서 네. 네. 갖고 왔고 어디에도 내놔도 없을 만한 여기만의 독특한 네. 그런 볼거리가 되지 않았나. 여기 지금 바닥도 지금 네. 전부 지금 네. 여기 월화산에서 나온 돌로 한 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요 부분만 하고 어디까지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계속 확장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여기는 여기에 있는 재료가 가장 맞는 정답 같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낭떨어집니다. 이게 다 토사가 유실되고 했는데 이거를 복원하고 또 다음에 산사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생각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 돌을 여기서 나온 자원을 여기에 쌓은 겁니다. 돌탑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대 이 성처럼 성처럼 보이는 네. 네. 한 60만 평 60만 평이네요. 네, 60만 평을 지금 20년 동안 네. 지금 다시 지금 나무를 심어 오신 네, 거예요, 네. 지금. 네. 이쪽 일대의 산림을 전부 다 소실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조림을 갖다가 저희가 한 20년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예전에 산불이 났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봐도 정말 산불이 난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숲이 많이 복원이 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네, 하신 거죠? 10여 년, 20여 년 가까이 매년 여기 이제 직원들 참여하고 요 있는 그 면민들도 참여하고 조림 사업을 식목일마다 계속 해오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나무가 숲이 이렇게 복원이 된 겁니다. 원래 이제 이 산은 돌이 많은 산이 돼서 네.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물이 한번 쫙 빠지고 이 주변에 물이 잘 없는 곳인데 사방 사업을 해서 이제 댐을 여러 곳을 사방 만들고 물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점점 이제 나무도 심어서 많이 이제 숲이 우거져서 여기가 지금 이제 예전에 과연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제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공사하다 남은 거 이렇게 쌓아놓으신 건가요? 네네. 여기 또 저희 석공이 여기서부터 네.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아, 산돌 쌓기 네. 시작이 여기서부터 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신 거죠? 네네. 저는 그 피탈이나 이런 데서 돌을 다 쓰다가 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있죠. 아. 그죠? 야, 이거 다 지금 이렇게 쌓으신 거예요? 네. 재활용을 하는 거죠. 산에 나온 돌들을 차량으로 일부를 운반을 해가지고 차필이 없는 통행이 안 되는 지역에는 인력으로 전부 다 운반을 해서 이렇게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 우연하게 돌을 잘 쌓는 분하고 인연이 네. 돼가지고 산돌을 쌓는데 석공의 네. 이제 인건비가 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하기가 어려운데 제일 문제가 운반이 제일 어렵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까 네. 최근에 긴급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코로나 일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일자리를 활용해서 산돌 쌓기를 시작해가지고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 하나의 명물이 되는 정원을 제가 지금 조성에 나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예정인데 월화산 우드랜드가 있고 숲속 어린 도서관이 있고 자연휴양림대 네. 그리고 산림레포츠가 있습니다. 치유의 숲도 있습니다. 치유의 숲. 요 아이템을 다 어우러서 월화산 숲속의 진주라고 10년 전에 왔었잖아요. 네네. 숲속의 진주가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자연휴양림이었습니다. 작년에 31만 4천 명이 다녀가셨고
아, 여기가 1995년도에 산불이 났던 곳입니다. 그곳을 시민들과 진주시 공무원들과 네. 다 같이 나무를 심어서 푸르른 산으로 서서히 이제 조림을 해서 가꾸었고, 그곳을 이제 사방사부를 해서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두어서 어느 정도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나무가 안정을 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자리 없으신 분들이 장비로 이동할 수 있는 데까지 돌을 옮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옮기고 또 인력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은 코로나 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인력으로 운반을 해서 산석을 옮길 수 있는 데까지 옮기면 숙공이 이렇게 다 돌 쌓기를 시작해가지고 한 단 한 단 다 인력으로 다 이렇게 싸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조금 이거를 왜 하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지지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니까는 처음에는 조금 동참하는데도 적극이 없을 분들도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반응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했을까? 다들 좀 놀라하시면서 사람 손이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밤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얘네들이? 밤에도 엄청 아름답습니다. 이 산석 정원이 또 조명하고도 잘 어울림이. 네, 저녁에는 지금 오픈이 다 되어 있고, 제가 이제 11시 정도까지는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숙박도 가능하죠? 네, 자연휴양님. 네,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평일이잖아요? 네. 주말엔 더 많이 오시겠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약이 많이 차있나요? 예약이 엄청 없습니다. 아, 지금 없어요? 아, 줄 서서 막 클릭해요, 사람들이? 네. 0.1초까지. 들어가면 대기자 2,000명이에요. 와. 우리도 못해요. 와. 이런데도 지금 렌트 하루 정도 오셔가지고 할 수 있나 봐요? 네네. 주차도 바로 되고 옆에 이렇게 네, 주차도 되고.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텐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아이들 텐트를 네 여기서 텐트에서 하고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아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네. 전기 연결 해드리고 야 네, 여기 또 이제 TV도 있고 여기서 네.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비수기가 105,000원 네. 성수기가 145,000원 언제가 제일 성수기인가요 지금?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18월 이제 위층까지 있어요 지금? 네,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까지, 이야. 이야, 정원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여기는? 자체 인력으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지금 측백나무부터 네. 여기 브라반트, 이거 메자나무, 이거는 뭉그러운가요? 네네. 네, 뭉그러운 뭐 다 있네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있죠? 75,000원이요? 75,000원짜리요? 네. 와. 75,000원짜리입니다, 하루에. 진짜. 야, 개인 정원까지 딱 갖춰주고. 월화산 숲 정원에는 산석 정원 이외에도 월화산 돌, 수목, 그리고 화초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월화산 달빛 정원, 작과 정원, 또 참여 정원 등 볼거리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곳 월화산에서 제2회 정원 박람회가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식물 소재, 재료 소재, 도구 및 장비 소재 등 정원 관련 다양한 소재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핫한 PW 렛츠 댄스 숲 시리즈도 월화산 정원 박람회 부스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참여할 업체도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댓글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이신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